그룹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을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오해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전날이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 안에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을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전달이 이 생명 다하고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전하리 이 세상 끝까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로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와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니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오. 눈을 뜨는 살도 복음 어디서 첫째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직접지 않게 주가 내어 지키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들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늘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짓지 않고 오늘 보호 그대 주님 지금부터 영영인도하시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님
인생길에서 지치고 오나이고 내일처럼 부족하고 나를 믿어주신 할렐루야 일어나 일어나 내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혼나는 모든 때며 다가왔을 때지 일어나 내가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던 주 내 때로 뒤돌아보며 요조이 되신 주 잠잠한 뒤에서 나를 채쳐 일어나 내 가슴을 줄이니 이보다도 내 너를 보니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두속한데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시작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이름 가운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찬양 받으실 이름, 그리고 가장 영광 받으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우리 주님은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 계시면서 우리 주님이 가장 절정인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루신 시간은 33세 때였습니다. 예수님 33세 때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33세 때입니다. 그리고 33세 때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3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3세 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33세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사건.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구약 성경에 감추어진 33세, 33년, 33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먼저 소개할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놀라운 비밀. 전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전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라 말은 연구하거니와.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냐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인다면 성경의 진리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은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무슨 소리 들으러 나오셨습니까? 세상 지식적인 이야기 듣기 원하십니까? 정치 이야기? 세상 돈 자랑하는 이야기 듣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 이야기는 교회는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들이 됩니까? 예수 소리를 들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는지, 예수님이 33세 때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뜻, 주님이 하신 목적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행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약 15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사건으로 옮겨갑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도 약 1500년 전에 미리 이 땅에 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창세기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2절까지 하나님의 6일 동안 천지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이르매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창세기 2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이루시고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33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예수님 33세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이분이 바로 창세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천지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다 천지 창조하신 후에 2장 1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니라 그러셨습니다. 천지 창조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두 사건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날 안식하신 그 하나님 누구일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33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정확하게 3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하나님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정확하게 33회 기록한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3세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거리 간격이 역사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약 1500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시대로 내려옵니다. 노아시대를 내려왔을 때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4절 말씀과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 말씀까지 노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33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3회 33번 노아 이름이 끝났을 때 창세기 9장 24절에 한 집의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버립니다. 노아의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내려왔더니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름이 33회 말씀이 기록되고 난 후에 놀라운 사건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33회 이름들이 기록될까요?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불한 자, 개역개정성경에는 닮은 사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데 아버지가 없다 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려면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족보도 없습니다. 혈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사람은 모든 인간들은 혈통이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람은 혈통을 타고납니다. 그런데 혈통이 없습니다. 족보가 없고 시작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생명의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 아들을 닮은 분,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 우리는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떡은 예수께서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께서 피를 의미하는 이 축복을 멜기세덱은 통해서 아브라함 받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 3장으로 가면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혈통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으로부터 33대째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33대 손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이새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냐면 이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다윗이 왕이 태어납니다. 33대 바로 이어서 왕이 나옵니다. 오늘 33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아가스가 있습니다. 아가스, 이 아가스에는 전체 사랑이란 단어가 66회, 사랑이란 단어가 66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에서. 그런데 아가스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3번 나온 후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노래하는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아가스 누가 기록했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아가스입니다. 하나님은 천년 전이나 1500년 전에도 벌써 33, 이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세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사건을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구약에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언약이란 단어가 33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을 말하는데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기록된 말씀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체에 33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금까지 태어난 곳은 다르고 인종은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방식은 달라도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가 척추가 등뼈가 33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등뼈가 33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 등뼈가 33마디일까? 33은 예수님 사건으로 보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전한 숫자가 33이라고 생각합니다. 33세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우리 몸은 가장 중요한 우리 전체 신체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면 척추입니다. 아무리 다른 장기가 좋아도 척추가 바로 서지 못하면 사람은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사람이 생활할 수가 없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건물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중심되는 기둥이 척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이 뼈가 33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 이름을 높이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세상 어떤 것을 날린다 할지라도 이름이 유명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은 못합니다. 내 이름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이름 속에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믿어왔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거밖에는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데 이건 극히 기초적인 것이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찾아갑니다. 먼저 말씀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23절 20장 31절 사도행전 3장 6절 4장 12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계시록 3장 8절 계시록 11장 18절 마태복음 1장 21절은 천사가 와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전해준 소식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 붙들십시오. 예수 이름 놓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가정이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 아내가 예수를 믿으며 내 남편이 예수를 믿으며 내 아이들이 같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두세 사람 모인 곳입니다. 여기는 분명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른다 그래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내쫓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내쫓는 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겁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보십시오.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 했으니까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말 내가 한 번도 나는 내 입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입에서 생전 해보지 않았던 감사란 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늘 짜증스럽고 짜증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이러한 소리만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소리만 내 입에서 잔뜩 쏟아냈던 내 모습이 간 곳이 없어져 버리고 내 입에서 갑자기 감사하는 소리, 축복의 소리, 긍정적인 소리, 남에게 위로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새 방언을 말한다 있습니다.
세 번째가 뱀을 집으며, 계시록 12장 9절은 뱀은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으로 자기 자신한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 받았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믿고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만한 믿음이 된다면 너 그 축복받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해요. 독배를 나보고 자꾸 마시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해치고 건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나를 죽이려 한 자들부터 하나님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안전하게 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건져내시는 이 현장이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혹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만나거든, 약을 쓰고 그리고 처방을 하고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하고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치료받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죄를 짓습니다. 마치 우리가 길에 나가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먼지를 날아오는 먼지를 내가 덮어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로 오염되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하고 오늘 다시 말해서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오늘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신분인지 모를 때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땅에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뿐 아니라 권세가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곳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분들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따라하세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요. 어떤 목사가 이것을 지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게 생명이 됩니다.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내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성경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무슨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타났을까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 병이 치료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킬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과연 돈이 없었을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는 은과 금으로 너는 일어날 수 없어. 나면서 천성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2017년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던 것들, 내 가족 환경, 내 삶 속에 이제는 일어나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으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외수 예수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나니.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 애굽에 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참 신, 참 하나님, 오직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보게 되면 자녀가 예상하지 않았던 천여 뜻밖의 큰 사고를 당하는 일들도 지난 한 해 동안 있었고, 사업이 곤두박질치는, 직장이 흔들려버리는, 그리고 부부관계가 갈등이 오는 이런 순간순간 살 얼음판을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무더니도 그런 어려운 수많은 난관을 우리가 지나오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하나,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지난 한 해 동안 최소한 나의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축복의 문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생명의 문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땅에 사업장을 얘기하면 사업의 문이 열려있고 직장이 열려있고 가정이 열려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런 열린 문을 열어두셨나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작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내가 보면 참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힘이 되지 못합니다. 최소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남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참으로 끈질기게 그 자리를 잘 버텨온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놓고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내 그 받은 직분이 너무 작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볼 때는 내 자리가 없어도 교회가 전혀 아무런 뭐 손해볼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그 자리 지켰던 너는 성경 강조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길로 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예배 자리를 찾아온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017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신 이러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삶의 최우선 목표가 예수님이 되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분들, 오늘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2017년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실족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2017년 이런 소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